윔블던 우승컵을 들었던 중국의 테니스 스타가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발칵 뒤집혔습니다. 당국은 철저한 온라인 검열로 차단 중입니다.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. 한때 윈블던 복식 우승컵을 차지하며 테니스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 샤이. 第一感觉真的是很想感谢。 그제 저녁 펑 샤이의 SNS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10여 년 전 텐진시 당석이었던 장가오리의 초청으로 테니스를 치러 찾아갔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. 장가오리는 시진핑 집권일기 부총리로 공산당 서열 7위까지 올랐고 지난 2017년 중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접견했습니다. 2012년 불륜 관계를 끝내고 장가오리가 부총리직을 은퇴한 2018년에 펑 샤이는 베이징에서 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두 사람은 46년생과 86년생으로 40살 차이입니다. 펑 샤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,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라도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SNS 계정은 사라졌고 관련 검색어도 금지되는 등 당국은 검열에 나섰습니다. 공산당 고위 지도자에 대한 미투 폭로는 처음입니다. 외신은 시 주석의 라이벌파인 상하이방 출신 저우융캉의 몰락을 언급하며 실각 관리들의 성적 비리 폭로 전통을 지적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